양파값 하락했다는 수급 조절을 위해 경상북도가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섭니다. 우선 오늘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중가보다 1, 20% 싼 가격으로 양파 판매 행사를 갖고 구내식당에서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자장면을 점심 메뉴로 먹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특판 행사와 상시 직거래 장터도 운영합니다. 양파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6천 톤의 양파를 산지에서 폐기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12만 톤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주말 기준 양파 가격은 평년보다 40%, 한 달 전보다 30% 폭락한 킬로그램당 455원에 거래됐습니다.